좋으신 주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길 원하고, 이 거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말 깨닫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깨끗하게 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엘서입니다. 근데 이 요엘서는 나중에 기록 연대를 조금 얘기는 하겠지만 논란의 여지가 좀 있어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요시야 왕때 시절,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830년 정도 전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다른 학자들은 포로기 이후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요엘서에는 딱히 연도를 잡을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논쟁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로기 이전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 거고요. 요엘서 1장 1절 한번 펴보시겠어요? 요엘서 1장 1절 말씀. 요엘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부드엘이라는 뜻은요, 엘은 언제나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고요. 부드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통 이 가문이 굉장히 경건한 가문이었다라고 보고요. 예루살렘 근처에 거주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 부드엘의 아들이 요엘인데, 요엘의 뜻은 엘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여기서 요는 우리 영어에서는 조슈아, 그런 식으로 여호와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고요. 예? 그럼 하나님이 여호와지 뭐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을 해요. 그러나 때로는 성경 속에서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가장 높은 신을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엘이란 말은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최고의 신이다, 참되신 신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신들이 있느냐? 아니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신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는 거지, 성경이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들을 신으로 여기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종종 이제 사람이 영적인 그러한 동물이기 때문에,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신으로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같은 신 이런 뜻이 아니라 영적 존재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기록 연대는 요시야 왕 시절로 제가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근거가 한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우시야 왕 시대의 아모스와 그 다음에 요엘의 메시지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그렇게 보면서, 그 우시야 왕 때의 그 무렵이 또 이제 요시야 왕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모스 같은 경우에는 우시야 왕 시대로 배경으로 한다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 아모스 시절, 특별히 우시야 왕 시절에 이런 식물, 먹을 수 있는 곡물들에 대해서 재앙을 내리셨던 기록들이 나오고요. 요런 근거로 해서 요엘서에 보면, 요엘 1장 4절 말씀에 보면, 거기 한번 보세요. 팥중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었다. 우리가 도대체 팥중이는 뭐고, 메뚜기 하나만 좀 알잖아요. 느치는 또 뭐고, 황충은 뭘까? 근데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닭 곡식을 가위가 먹는 해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메뚜기 같은 경우에도요, 메뚜기 떼들이 오면은 곡식을 다 먹어가지고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데, 지금 팥중이가 먹고 남긴 게 있으면 메뚜기가 오고, 메뚜기가 남긴 게 있으면 느치가 와서 먹고, 느치가 먹고 나서 남긴 게 있으면 황충이 먹었다. 나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는, 정말 궁핍하고 힘든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의 이런 재앙들이 나타난 것으로 봤을 때에 이것은 그 이후 포로기 이후로 보기보다는 그 이전에 이미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보면서 이 요엘서는 요 시기 무렵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독특한 게 뭐냐면 요엘서에는 왕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배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 거기에 그 제가 좀 그 달아놨는데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요시야 왕을 갖다가 왕으로 등극시킵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에는 당시의 제사장과 장로, 제사장 장로 이런 표현들만 나오지 왕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다른 선지자들은 왕에 대한 얘기들이 나타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남유다 왕 가운데 여기 보면 아하시야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하시야 왕이 북쪽 이스라엘의 요람 왕의 병문 안에 갔다가 군대의 장관이었던 예후라는 장관한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니까는 이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남유다의 그 여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6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온갖 못된 짓을 이제 뭐 다 하는 거죠. 그때에 몰래 이 그 요아스를 갖다가 숨겨가지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성전에서 7년 동안 기르게 되고 나중에 아달랴를 처단하고 이 요아스 왕을 즉위시킵니다. 몇 살에 즉위가 되는지 아세요? 요아스 왕은 7살까지 성전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려운 건 묻질 않잖아요. 네. 7살에 이제 왕 위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7살에 왕이 올라가니까 왕은 왕인데 참 뭐라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왕이죠. 그러니까 왕에 대한 그런 언급이 나타나지 않는 걸 볼 때에 요시야 왕 시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유다의 대적이 이 바벨론이나 아수르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이게 이제 그 후기로 가게 되면 바벨론이나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 게 맞는데 희한하게도 요엘서에 보면은 페니키아, 블레셋, 애굽, 에돔. 예, 애굽과 에돔은 다 아래쪽에, 에돔은 지금의 요르단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부분들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아니고, 바벨론이나 아수르에 대해서는 아주 후기에 이제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볼 때에 이것은 훨씬 더 이전에 기록되지 않았겠느냐라고 그렇게 보는 거고, 요런 근거로 저도 요시야 왕때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페니키아가 나온다고요? 페니키아는 어디를 얘기할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페니키아가 어딘지 아세요? 네. 이 지중해 연안으로 보면 북쪽으로 올라가면 시돈과 두로, 두로와 시돈이 언제나 같이 나오죠? 이 두로와 시돈을 페니키아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은 오늘날의 팔레스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블레셋 지역. 그 다음에 뒤에 나중에 보면은 애굽과 에돔이 나타나죠. 요엘서 3장 4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론과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고발하는 내용. 요엘서 3장 19절도 동일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들이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이미 이 남방에 있는 민족들이 계속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기록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 걸 볼 때에 포로기 이후로 보기보다는 그 이전의 사건을 보는 게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엘서 전체의 이 핵심 메시지는 뭐냐 하면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고 뭐하라? 회개하라.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고
회개하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1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요엘서의 여호와의 날이다 하는 말이 몇 번에 걸쳐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 근데 이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필 수가 있는데 결론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요엘서에 제가 찾아보니까는 한 네 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1장 15절, 2장 1절, 또 2장 11절, 3장 14절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다. 그러니까 무서운 날이죠. 심판의 날. 그 날인데 요거를 우리 뒷장 먼저 좀 해볼게요. 제가 자리가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여호와 날에 대한 선지자들의 메시지들이 있어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아모스 오바디아 스바냐 말라기 모두가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요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먼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3장 6절 그 다음에 9절 두 말씀 한번 봅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니로다. 전능자에게 멸망이 임한다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의 날에 뭐 한다는 얘기예요? 심판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13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한다. 멸망의 이미지가 나오면서 굉장히 강한 심판, 무서운 날로 기록이 됩니다. 그렇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는 어떠한 이미지로 주의 말씀이 있나요? 46장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보복의 날로 나타나죠. 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보복의 날이죠? 그 심판의 날에는 결국은 마지막 참다운 종말의 때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신자든 불신자든 심지어는 누구까지도 심판대 앞에 서요? 악한 사탄까지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되죠. 그때 모든 것이 이제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의인은 이제 그 심판 가운데서 멸망을 면제받게 되는 것이고 악인은 거기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결국 악인들의 뒷배경에 있는 악한 사탄은 멸망의 길로 완전히 나가게 되겠죠. 이렇게 될 때 결국 보복의 날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이전까지는요. 지금은 세상이 어때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지만은 동시에 악의 영들이 어떻게 해요? 같이 유혹하고 힘겨루는 일을 하잖아요.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에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때 장차 모든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될 때 악의 영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그때가 오게 되겠죠. 여호와의 날로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내용들 에스겔서 13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30장 3절이요.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여호와의 임재가 나타나가지고 심판주로 오는 그 그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는 또 아주 어둠의 이미지로 이야기한 거, 흑암의 이미지로 얘기하는 거 볼 수 있어요. 5장 18절 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20절은요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결국 어두운 날이다. 누구에게나 어두운 날이 될 거예요. 악인들에게.
어둠의 날이 될 수밖에 없죠. 이게 시험 보러 가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시험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시험 보는 날이 어때요? 기대가 되죠. 그러나 시험 공부 안 하는 사람은요, 죽으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너희가 어찌해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냐? 시험 공부도 안 해놓고 무슨 시험 잘 보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의기양양하냐? 이렇게 반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메시지가 알려주는 것은 어둠 가운데서 악의 세력들이 물러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오바다로 한번 가볼게요. 1장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구를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결국 그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 가운데 하나가 너희가 행한 너의 피값이 너희에게 돌아간다. 이런 표현은 뭐예요? 니네가 한 대로 보응받는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징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스바냐서 한번 볼게요. 7절과 1장 7절과 14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14절이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도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벌써 심히 슬피 우는도다. 용사는 울어야 안 울어요. 아니, 용사가 울면 용사가 아니죠. 용사 안 울어요. 근데 여기서는 울어요. 왜 울죠? 아무리 그 기계가 있고 모든 것을 다 얻고 용맹을 떨쳤고 그래도 마지막 날에 대해서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용사는 참다운 용사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리고 말라기서에 보면 4장 5절로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어두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이죠. 이것은 두려움의 날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죠. 왜 보내죠?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뭐하라고요? 회개하라고 보낸다. 그러니까 결국 선지자들이 계속적으로 여호와의 날을 언급하는 것은 어떤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구속사의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구속사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구속사. 또 때로는 구원사라는 말과 뭐 동일하게 볼 수 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구속사는 뭐고 구원사는 뭐예요? 안정사님, 구속사는 뭐고 구원사는 뭡니까? 구속사는 뭐고 구원사는 뭐고. 비슷한 듯한. 박 집사님. 네? 네. 구속사하고 구원사하고 차이가 뭘까요? 구속사는 대신 값을 치러주시는. 그렇죠. 우리가 구속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리뎀션. 값을 치렀다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여기 구속이라는 말을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더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 사건. 요거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속해 주셨다. 이게 저게 법정 구속이 어레스트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리뎀션. 구원해 주셨는데 그냥 구원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셨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히스토리 오브 살베이션이 아니고 리뎀션, 대가를 어떻게 지불하셨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집중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말라기서가 끝나고 나면 구약이 끝나죠. 구약. 그러면
신약이 이제 시작이 돼요. 우리 성경 묶어놓은 데는 그 사이에 뭐 한 장 정도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대한 기록이. 자, 신약의 시작은 결국 선지자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누구죠? 그 이전에 여러 선지자들이 조금 그 비슷한 무렵에 좀 있긴 있지만 우리가 크게 딱 생각할 수 있는 선지자가 하나 있죠. 세례 요한이 여기에 등장을 하죠. 세례 요한이 신약에. 그러면 구약 말라기서에서 신약 마태복음으로 오는,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세례 요한까지의 중간기 동안에는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침묵.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기약 기간으로? 침묵이 400년. 그렇죠? 400년 동안. 이때는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메시지를 다시 주시게 되죠. 그래서 신약과 구약 중간, 신구약 중간기는 400년의 침묵기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에 오게 되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나오게 되죠. 세례 요한의 메시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그 페이퍼에 다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보세요. 메시지는 아주 단순해요. 뭐하라? 회개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메시지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이걸 마태복음 4장 17절도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나 예수님의 메시지나 똑같죠. 그죠? 자, 첫 번째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기서 천국은 뭘 얘기할까요? 천국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무슨 뜻일까요? 천국. 천국은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우리 순수한 말로 하면. 자,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늘나라는? 천국 이렇게 얘기하는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그렇죠.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자,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럼 이 땅에는 안 계시느냐?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근데 특별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의 나라에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지상 나라와 좀 다른 게 있어요. 지상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지만 동시에 누구도 같이 있어요? 예? 통치도 있지만 사탄의 통치도 함께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천국이라는 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여기는 누구만 통치하세요? 하나님만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통치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탄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뭐도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요? 죄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지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죄 많은 세상에 죄를 없애는 그러한 통치가 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전제가 뭐가 될까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요. 죄가 있다 없다 하려면 법정이 만들어져야 되죠. 법정. 코트가 마련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무죄 판결을 하던 유죄 선언을 해가지고 완전히 쫓아내던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건 하나님의 계신 곳,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만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죄가 없는 곳,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법정. 이런 의미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심판의 법정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이 심판의 법정의 재판관은 누구예요? 재판관은 하나님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왜요? 성경은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심판자의 자리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재림주라는 건 심판의 주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의 차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돼요? 죄 없다 해주시잖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하는 이 말. 자, 회개를 한다는 말은 먼저 회개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회개? 회개는 뭐 하는 거야? 회개. 회개.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돌이킴이에요, 돌이킴. 자, 제가요, 길을 이렇게 가다가, 나 노이스로 가야 되는데, 그만. 가다 보니까 이쪽 방향이 노이스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사우스예요. 난 노이스로 가야 되는데, 사우스야. 여기가 노이스야. 그럼 이렇게 가다가 그걸 알았어요. 알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턴을 바로 해야 되죠. 이래야 똑똑한 사람이죠. 근데 계속 가면은 언제든 노이스가 나올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보 같은 짓이죠. 이렇게 돌이키는 걸 우리는 조금 똑똑한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회개를 하면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용서. 용서라는 말은 자 죄를 인정하면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죄 없다 선언해 주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용서라는 말은. 그러니까 죄라는 말은 불의인데 불의한 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 없으니까. 의로운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신학적으로는 칭의라는 말을 사용해요. 칭의. 번역 되게 잘한 거예요. 한국말로. 영어로는 justification. 자, 이게 어떤 의미예요? 의롭다 칭해 주셨다. 여겨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 존재 자체는 지금 의로워요? 의롭지 않아요? 의롭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죄짓는 부분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양심적이었던 신학자 마르틴 루터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인간은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원래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선언되었지만은 선언됐을 때는 의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여전히 죄를 자꾸 지으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죄인이다. 그래서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의가 형성이 됐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에서는 여전히 죄의 문제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는 누구나 다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인간 영혼의 네 가지 상태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억을 옛날 거 해주시면 좋아요. 자,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였는데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장 못된 걸 사용해가지고 죄를 선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책임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을 때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변하게 돼요. 그거를 우리 입장에서는 영화의 상태다. glorification.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금 그 상황들을 머릿속에 간직을 하시면서 자, 회개하는 것은 의로움을 인정받는 것인데 그 회개 자체가 우리를 순간 이 땅 가운데 있는데 다 변화시켜 주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죄된 속성이 있죠.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게 될 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죄 지으면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그건 지옥이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죄가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죄가 없는 곳이 되는 거죠. 자, 기억을 하시고요. 그럼 천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자, 회개하게 되면 천국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들어가게 됐다는 얘기죠.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용서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회개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 뭐가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죠.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의인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천국의 특징은 뭐냐면 지상의 나라와 다른 거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첫 번째는 누구만이 통치를 해요? 하나님만이 통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의 통치는 어떤 통치예요? 통치의 원리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뭐를 구하라 그래요? 의를 구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뭐냐면 죄가 없는 상태고요. 의라고 얘기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죄와 관련해서는 죄를 안 짓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 근본적인 거는 하나님과 관계 좋은 거. 최고의 관계를 얘기할 때 의의 관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통치를 받겠다라는 그런 결단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의라는 것은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 좋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거스틴 같은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 가운데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죄 짓지 않아요. 나쁜 짓 안 해요. 그러니까는 사랑하라. 그리고 네 멋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거는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엄청난 신앙의 고수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방과 같이 먹고 마시고 입는 거를 기도하지 말라는 거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걸 기도하면 이방인이다. 이 뜻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조금 너네 수준이 있잖아.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의를 위해서 기도해. 천국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누구의 통치를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건 뭐예요? 죄 안 짓고 하나님과 제일 좋은 관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입고 할 거 다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줘도 죄 안 지으니까. 근데 이거 없이 먹고 마시고 입는 거 해결해 주면 어떻게 해요? 네, 쭈꾸가 돼요. 쭈꾸가 누구지? 제가 옛날에 개를 한 마리 길렀는데 제가 이름을 쭈꾸라고 지었어요. 되게 귀여웠어요. 근데 얘가 어릴 때 큰 개한테 좀 학대를 받으면서 자라가지고 좀 이렇게 성격이 왜곡이 됐어요. 얘를 데리고 집에 왔는데 얼마나 웃기냐면 밥 먹을 걸 갖다가 이렇게 주잖아요. 막 꼬리치고 막 달려들고 막 난리도 아니야. 막 핥고. 근데 밥을 딱 주잖아요. 딱 내려놓자마자 그 다음부터 으르렁거려요. 밥은 제가 줬는데. 뭐예요? 그거 뺏어갈까봐. 다시 뺏어갈까봐. 그러니까 상처가 크니까 상처가 치유가 안 돼가지고 얘가 그리고 으르렁거려요. 근데 인간의 습성에는 쭈꾸 같은 습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를 갖다가 주시면 악한 데 사용하고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대차한 문제냐. 단순히 그냥 천국 들어가는 거에 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다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 요해서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요해서의 구조와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볼게요. 그 첫 번째 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표 보시면요. 이 1장에 있는 내용들은 총 3장밖에 되지 않아요. 1장에 있는 내용들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회상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그 이전에 있었던 그런 과거의 상황들을 회상하는 것이고요. 이제 2장, 3장에는 미래적인 사건들이 기록이 됩니다. 메뚜기와 가뭄에 대한 재앙들이 나타나게 돼요.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심판은 반드시 실제적으로 임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되게 중요해요. 그 실제성을 부인하는 시절이 돼버렸어요. 실제성. 실제성이라는 게 뭐예요? 실제성. 리얼리티. 정말 그렇게 일어났다? 일어난다? 하는 실제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 부활이라고 얘기할 때 학자들 가운데서는 이 부활의 리얼리티를 부인합니다. 에이, 죽은 사람 어떻게 일어나냐. 그러나 이런 거 있죠. 예수님 부활하신 거 난 인정해. 어? 아니, 리얼리티를 부정하면서 또 인정한다고? 그 사람이 인정하는 건 뭐냐면 미닝을 의미를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과 가르침과 이 땅의 삶이 오늘날에도 그렇게 우리를 감동시켜준다. 그거를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너무 이해가 안 가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계속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밖으로 나가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실제로 일어나는지는 난 모르겠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실제성은 부인하고. 이게 가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또 지옥. 성경의 지옥의 개념이 장소적으로 쓰인 적이 없다.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지옥은 없다. 리얼리티를 부정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지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의미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우리에게 긴장감, 텐션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지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드냐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매력 있잖아요. 맨날 전통적으로 들은 내용과 다르게 하나님이 사랑인데 아유 지옥을 만들 리는 없지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리얼리티를 부정하는 것은 신앙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요해서를 바라보면서도 앞에 있는 부분들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설정한 문학적인 형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제안을 내리신 겁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실제성이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있어서도 2장, 3장의 내용들을 쭉 보면 이말 진노에 대해서 2장 1절로 18절까지 있고요. 19장부터 27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회복시키시겠다. 어떻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그렇게 회복시키신다. 그 3장으로 오게 되면 심판의 날에 이방은 완전히 불타 없어지는 것이고 유다는 구원 가운데 간다 하는 참된 소망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 이방과 그 유다의 대조라는 것은 유다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뜻이죠.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그룹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진행이 되는지. 요해서는 3장 내용밖에 안 되니까 좀 짧게 제가 보도록 할게요. 과거의 재앙에 대한 기억과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1장 1절부터 20절까지요. 1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밭이 황무하고 토기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17절이요. 씨가 흙구덩이 아래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런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다 어려운 가운데 놓여졌다 하는 얘기죠. 14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14절이 중요해요.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보세요. 왕이 안 나오고 장로가 났어요.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뭐하라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자, 결국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행서의 과거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재앙이 내리게 될 때에 회개가 필요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2장과 3장으로 오게 되면 장차 임할 진노와 회복에 대한 그림을 확실하게 보여주죠. 2장 1절로 2장 27절까지의 메시지예요.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결국 이 심판의 날에는 아무도 당하지 못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26절에 보는데 회복의 메시지가 나타나요. 좀 맨날 무서운 얘기 나는데 26절에 오면 마음의 안도가 오게 되고 위로가 되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나중에는 결국은 회복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당할 자 없이 다 멸망하지만은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판의 심각한 날은 신자에게 있어서는 어떤 날이에요? 두려운 날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날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2장 28절로 29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요에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은사주의 하는 사람들은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 해가지고 문자적으로만 막 이 본문을 해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막 예언이 나타났다, 그 다음에 막 꿈을 꿨다, 그 다음에 이상이 눈으로 보여졌다 뭐 이러면서 아주 신비한 것들로 이렇게 가는데 본문의 문장들을 쭉 이렇게 보면 이 맨 마지막에 내 영, 누구의 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님이 부어지죠.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졌을 때에 어떻게 그 의미가 있느냐, 그 밑에 있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의 부분이기보다는 오히려 이 본문은 예수님이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죠. 메시아, 그리스도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된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사주의로 지나치게 갈 필요 없고요. 이 만민에게 성령이 오시게 되면,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예수님을 밝히 알게 되죠. 예수님을 누구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알게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뭘 받고 하는 걸 부인하지 않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은 누구를 얘기해요?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제일 중요하게 증거하시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 하는 것을 증거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1차적으로 성령님이 그에게 임했다 이렇게 봐요. 자, 그 가이사랴 빌립보 여기서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무슨 사건이 있었죠? 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야, 과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뭐 큰 선지자 중에 하나라도 하고 뭐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해가지고 나타났다고 변화별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아주 성질급했던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을 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요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라는 건 누굴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높이니까 주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그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오늘도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무슨 뜻이에요? 아들. 아버지가 높고 아들이 낮다 뜻이라고 그랬어요? 삼일체 하면서 절대 아니라고 그랬죠? 아버지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들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동등하신 분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걸 알게 한 것은 네가 똑똑해서 알았다? 아니면 네가 나를 잘 따라가지고 알았다 그랬어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쵸. 이걸 알게 한 것은 너의 혈육을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혈육이라는 거는 너의 지혜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알게 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볼 때 여호와의 영이 부어졌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끔 만들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3장 20절이 우리에게 너무 힘을 주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습니다. 자, 유다는 남쪽 유다를 얘기해요. 남쪽 유다의 종교적 중심지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는 멸망되지 않고 영원히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신자에게 필요한 건 그러나 하나 있어요. 마지막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대비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나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래서 신앙의 중심은 뭐라고요? 신앙의 중심은 회개. 회개. 죄사함과 관련돼요. 죄사함. 그래서 보세요. 루터가 95개조 반박문 딱 비텐베르그 성문에 붙일 때 첫 번째 조항이 뭐였어요? 제가 종종 우리 주일 예배 때 회개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그리스도께서는 신자의 전생애가 신자의 전생애. 전생애라는 말은 모든 삶이 인생의 시간이 뭐가 되기를 원하신다? 회개가 되길 원하신다. 왜요? 죄사함의 통로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복음은 회개와 죄사함이거든요. 우리가 회개할 때 죄사함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자의 전생애가 회개가 되길 원하신다. 그래서 회개하면 죄사함을 얻게 된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회개하는 신자고, 그래서 또 우리가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뭐 사하여 주었다,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 용서. 사해 달라는 말은 용서죠. 없애 달라는 거죠. 용서. 그러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묻는 것은 이거예요. 너 얼마만큼 용서 많이 해줬니? 너한테 잘못한 사람 얼마나 용서해줬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용서가 커지면은 긍정적 또 다른 얼굴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용서가 많은 사람은 뭐가 많은 사람이에요? 용서가 많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용서가 많은 사람은 사랑의 크기가 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에 물어보는 건 딱 한 가지, 두 가지예요. 그냥 첫 번째는 그 너 하나님 얼마만큼 사랑했냐. 이 말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인정했느냐, 그 회개하는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서 많이 하고 사랑 많이 했느냐, 그거 물어보실 거예요. 물론 용서, 사랑 이거는 열매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모든 기초죠. 근데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용서와 사랑으로 나타난다.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기독교 신앙은 계속 요거를 강조해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래서 요에서도 역시 구원의 중심점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것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집에 가셔서 한 주간 요에서는 세 장밖에 되지 않아요. 읽으시면서 이 선지서의 구원 메시지를 또 삶에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회개의 삶이요, 우리의 삶이 용서와 사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리로 아는 걸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삶의 열매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